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0월 30일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관심 확대와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기념식이 마련됐습니다. 현장 소식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재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실업협회는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기념식은 지난 2009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자기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장애인과 당사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 같이 좀 머리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되는 국가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직업재활시설이 모든 장애인의 내 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교두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편 이날 행사는 내 일의 희망 직업재활을 표어로 직업재활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포상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연맹과 전국장애인건설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0월 27일 민주노총본부 앞에서 민주노총건설노조에 장애인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집회에는 조합원 등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에게 결의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장노련 관계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일자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장덕순 여성위원장은 낮은 장애인 급여에 대해 비판하며 동일한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에 이동화장실 설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관할구청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주의 건설 현장 부당해고로 촉발된 오늘 집회는 최근 안산의 재건축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의해 점거돼 쫓겨났지만 업체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7일 만에 협상이 타결돼 다시 현장에서 일하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을 통해 하나 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실 많은 관람객으로 북적입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발달장애인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악기를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아이들이 박수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 곳에 일반 시민을 함께 모시고 싶어서 이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난타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발달장애인 청년이 비장애인 교사와 함께 사회를 봅니다. 우리가 조금씩 어느 정도 장애를 갖든 장애를 갖지 않든 함께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식,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하나씩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요, 가요, 클래식, 합창으로 구성된 다양한 무대였습니다. 주인공들의 공연 사이사이 비장애인 연주가도 함께하며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서툴러 보여도 당사자들은 오랜 시간 부모, 교사와 함께 공들인 모습입니다. 무대에 올라선 이들은 모두 신나고 행복합니다. 관람객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장애인이 주인공이 된 이 무대, 이 시간, 합창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1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8일 양주시 양주이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1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 거리 행진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권리마저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며, 정부와 경기도 양주시는 장애인의 삶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대식에는 4.20 장애인 권리보장 연대 협의체 주최로 지역의 장애인, 비장애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증진, 또 권리 공호, 그다음에 우리의 또 주장을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주장하고 요청이 돼야 되고, 또 장애인 복지는 당사자인 우리 장애인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함께 해야지만 우리 비장애인들도 많이 공감하고 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한 장애인 시민들은 양주시 1만 4천여 명의 장애인을 대신해 그들의 권리 보장을 외쳤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장애인의 인권이 더 한층 더 올라가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 4.20 연대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지원 속에서 시청까지 5km의 도로를 행진하며 이동의 어려움, 수많은 제약을 이야기했습니다. 행진은 시청 장애인 정책팀의 장애인 권리 보장 요구안 전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 이젠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닌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를 누구나 만끽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유적지 탐방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파주 유적지 탐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역사 탐방은 회원들의 역사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역의 장애인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의 휴식 여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황희정승, 이율곡 유적지, 민통선 마을을 유유자적 느리게 느리게 걷다가도 문화해설사의 설명이 시작되면 모두가 감각을 집중합니다. 알록달록 가을 풍경 속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걷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즐기는 깊이 있는 문화 향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수호의 보급과 공감을 위한 제8회 여수시 사랑의 수호 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여수시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표준수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8회 여수시 사랑의 수어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여수 지역에 살고 있는 2,800여 명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홍보하고 보급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제8회 여수시 사랑의 수어 문화제는 농문화 체험과 문화 공연을 통해 농인과 청인이 교류하는 화합의 축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두 문화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연인과 이순신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농인들이 만든 수공예 작품 전시를 관람했고 수어 퀴즈와 수어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보기 등 수어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수어를 배웠습니다. 난청 질환 한번 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한 게 아, 나도 청력을 잃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수어를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약육 강식의 그런 사회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어 안고 함께 정말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8회 여수시 사랑의 수어 문화제는 풍성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5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수어 문화를 나누고 농인과 청인 사이의 거리를 좁혀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원주시 보건소에서 만 64세 이하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와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31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다문화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10월 27일 원주시 문화의 거리에서 다문화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했으며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기여한 이들에게는 원주시장 표창과 원주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다문화 국가의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힘내요 다함께 희망음악회가 충남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현예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아산시 한빛문화예술단은 온양온천역에서 아산 2022년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공연 힘내요 다함께 희망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7번의 행사를 여름 피서 관광지를 찾아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이 소외된 곳의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민문화예술단은 자체적으로 음향서부터 무대 영상 촬영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가며 봉사하고 있고 한민문화예술단원들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으며 음악으로 어르신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안전골든벨이 부산시 북구를 방문했습니다. 행동요령 교육과 함께 체험활동이 진행됐는데요. 황병현 기자가 전합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골든벨이 지난 27일 부산시 북구 포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녹색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어머니회가 주관하여 열린 이 행사는 각종 안전상황 발생에 대비 체득을 통한 안전생활의 체험교육을 목적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CPR 시뮬레이터 체험과 더불어 소화기 화재 진압, VR 1인 방역 체험, VR 컨텐츠 및 시청각 자료 시청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학생들이 직접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해 순환식 안전 체험을 학습합니다. 지금 화재 체험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또 해보고 싶어요. 특히 불 체험이 제일 재밌었는데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행사를 이어가는 지도 강사들도 학생들의 참여를 지켜보며 도와줍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체험하면서 아이들 표정을 보니 너무 만족감이 높아서 다른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전 예방에 적극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물 교구나 VR 체험기 같은 신기한 교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일반적인 특강보다 많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또 오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 순서로는 안전 골든벨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OX판을 들고 문제를 맞춰 나갑니다. VR 및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실시된 이번 안전 교육은 향후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복지TV의 채널 번호 199번 단일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의 IPTV 채널 번호 199번 단일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월 25일부터 SKBTV 채널 번호가 변경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채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TV는 IPTV 3사 채널 번호 199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정체성 확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10월 26일 마련됐습니다. 기존 복지TV는 IPTV와 지역 케이블별로 각기 다른 채널 번호가 배정돼 있어 방송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번호가 단일화됨에 따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 복지TV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아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습니다.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어 많은 발길이 모였는데요. 현장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레드 페스티벌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장수 무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도시민과 주민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진 이번 축제는 장수 사과와 오미자, 한우 등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도시민들로 성황을 이루어 전국 각지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18억 원을 발행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저렴한 비용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올해 제16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맞이하여 장수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의 레드푸드 농특산물을 함께 맛보고 즐기고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사과 낚시 체험, 사랑의 소원패 체험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먹거리가 가득한 최고급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시식할 수 있는 장수 한우 마당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찾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금강의 발원지인 청정자연 장수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장수군의 자연과 지역의 조화적 아름다움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통해 장수군의 농축산물과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13개 국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던 제8회 고향국제무용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놀이를 통한 환경교육 체험형 전시관 그린랜드가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린랜드는 고향시와 기아자동차의 오랜 준비와 협업으로 완성시킨 일명 콜라보 전시입니다. 예산 부담은 낮추고 기대 효과는 크게 높인 지자체와 기업 간 콜라보 프로젝트의 좋은 본보기로 평가됩니다. 미래의 고객은 또 어린이들이 될 거니까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재미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니즈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전시관을 아이들을 위해서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기아 주식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업과 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시의 굵직한 가을 축제도 콜라보 행사로 진행되면서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총 13개의 다국적 작품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개최된 제8회 고향국제무용제. 국제무용제에 올라온 많은 작품들이 해외 작품과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작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무용제로서 8회까지 이끌어온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몸짓과 동작, 표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무용제로 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극장 밖으로 나온 고향 국제무용제는 고양시의 대표 가을 축제 고향 호수예술축제를 위한 콜라보 공연을 제공하며 관람객과 아티스트 모두에게 특별한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A lot of opportunities to exchange with international artists, which is the quality of the artistic work here. 이와 함께 고향 가을꽃 축제 기간까지 겹치며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되었고 이번 콜라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좋은 행사로 꾸며진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또 국제적으로도 더 나은 무용제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매화와 갈대 등 다양한 소재로 고유한 우리의 멋을 작품으로 표현한 장한순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 작품의 의미를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눈보라 속 갈대밭 사이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흙두루미. 붉은 갈대밭에 눈부시고 포근한 기운이 갈대의 잔잔한 춤 사이를 보는 듯합니다. 아름다운 색채와 강렬한 붓터치로 감동을 선사하는
장한순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다양한 빛과 색을 입힌 만의 눈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강진만 일대의 갈대밭과 매화 등을 다양한 소재로 표현한 작품 총 40여 점을 오는 13일까지 강진 아트홀에서 선을 보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갈대는 연꽃처럼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시킨다라는 것은 치유하는 것인데 저해가 그린 갈대 그림을 누군가가 보고 마음에 치유가 된다면 정말 좋은 소재가 되겠다 해서 제가 갈대를 줄기차게 그리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역동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빛과 색의 조화를 통해 강한 생명력을 표현해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작품 속 갈대와 그 속에 담긴 나와 우리의 의미를 담은 철새의 모습에서 장 작가는 자연은 단순한 재현 공간이 아닌 고요와 명상이 담겨 있다며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진만에서 펼쳐지는 갈대의 포근한 빛과 아름다운 색을 통해 우리들의 원초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번 전시회는 정화와 치유, 행복을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지정됐습니다. 모두에게 남겨진 상흔이 잘 회복되기 위해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며 추모하고 치유하는 시간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뒤따라야겠습니다. 복지TV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을 담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